싸우겠네 이러다가. 내가 다 풀을까? 안 돼요. 나 폴로 쪽과 27번이야. 어? 아이 그게 뭐라고? 아이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. 알았어? 됐어? 어? 니네 이거 증명 저기 이거 사람도 다 걸려. 어? 나 말했다. 에? 날 보고 뭐가 걸리는데? 앉아. 야 씨발 정신병자가 얘기했는데 씨발로만 이게 어? 그럼 할 수가 없죠. 그럼 이게 증언할 수 있어? 어? 그래서 우리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. 끝나 씨발이니까. 방송 안 한다고 했잖아. 모두 빨리 삭제해. 내 번호 앞에서 내가 삭제해. 정부장 다 삭제해. 네. 아 그래 안 되겠어. 빨리 와. 경찰 불러. 역공장을 의심한 서울의 소리 광전호 총괄 이사가 취재와 보도를 중단시키자 제보자 박 씨는 자신이 폭력 전과 27범이고 정신병력까지 있다며 서울의 소리 사무실에서 김건희 옥새 보도 방송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. 실제로 훗날 박 씨는 자신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자신의 정신지체 증명서 사진을 채목사와 서울의 소리에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.